안녕하세요. 자격증 마스터 정훈입니다. 오늘은 내가 여러분들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가를 얘기해 주려고 왔어요. 자, 뭐가 필요할까? 뭐 그래, 돈. 그래, 직장. 좋아. 하지만 이것들 준비하기 전에 뭐가 필요해? 내가 보기엔 운전면허가 필요해. 왜 운전면허 필요하냐고? 운전면허를 따야 옆에 여자친구도 만들고 남자친구도 만들고 운전면허가 있어야 내가 자동차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잖아, 그치?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 오늘 얘기해 주려고 온 거야. 자, 그럼 운전면허 필요한데 뭐 하냐? 시험 보지. 시험 보는데 이런 문제집들이 필요해. 자, 그럼 문제집 한번 보자고. 자, 딱 봐봐.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. 와, 직관적이야. 이거 있으면 내가 운전면허 필기시험 공부하는 것 같아. 자, 뒷면 보자. 오, 가격 13,000원. 오, 뭔가 많아. 어려워 보여. 하지만 그렇지 않아. 자, 가격도 13,000원인데 다른 사람들 들어봤어요? 운전면허 문제집 대부분 10,000원에서 11,000원이래. 근데 얜 왜 13,000원일까? 대체 비싼 이유가 뭐냐? 자, 첫 번째. 운전면허 책 보면은 대부분 이런 합격 요령 없어요. 시험장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? 처음에 뭐 접수하고 뭐 하고 정신이 없어. 근데 이걸 한번 읽어주면 내가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미 선행학습. 아, 요새 유행하는 선행학습. 좋아. 그리고 시험 어떻게 봐요? 옛날처럼 OMR 카드에게 쓰고일까? 안 그래. 요새 우리 5G, 6G 세대야. 컴퓨터로 시험 봐.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조작 요령 알아놓으면 시험 시간 동안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빨리 시험 보고 경쟁력도 있겠지. 그래서 친절하게 이런 것도 있는 거야. 다른 책 몇 군데나 이게 있을까 모르겠네. 다음. 필기 시험 보고 끝이에요? 아니에요, 여러분.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이따만 넓은 토지에다가 저렇게 도로 해놨어. 이렇게 도로를 쫙 해놓고서는 어디로 꺾어, 뭐, 패, 뭘 주차해, 돌아, 뭐. 모르면은 어떻게 돼? 떨어진다는 거. 자, 이거 한번 보면 어떻게 돼? 아, 이렇게 하는구나. 알면 쉬워져. 그리고 기능 끝났다? 이제 도로주행. 도로주행이 뭐냐? 여러분, 운전면허 마지막 시험은 도로주행인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도로에 차를 끌고 나가. 진짜 리얼. 그래서 차를 끌고 나갔는데 옆에 시험관이 있다? 시험관이 체크 계속해. 긴장 이빠이 되거든. 그래서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은 도로주행에 아 뭐가 나오고 어떻게 되니까 학원에서도 알려줄 때 그만큼 내가 더 쉬워진다. 즉 뭐냐? 이 책은 완전 친절한 거야. 다른 책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책을 보니까 이 책을 보면은 필기만이 아니라 기능하고 도로주행까지 완전 친절하게 내가 모든 걸 알게끔 해주니까 아 그래 2,000원 정도는 내가 더 쓸만해 라고 되더라고. 자, 그리고 이제 내용인데 다른 것들 보니까 뭐 답만 문제 풀고 답만 외우세요 막 이러는 거야. 그래서 책을 펼쳐봤지. 그러니까 진짜 시작 열자마자 문제하고 답만 나와. 문제 답 문제 답. 근데 이거는 이론이 나오는 거야. 이론 중요해요? 안 중요한 것 같지? 되게 중요해. 왜? 이것들을 알아야 내가 답만 외웠을 때도 몰랐던 건 응용이 안 되는 거를 이걸 보면 응용을 할 수 있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대응이 가능한 거야. 그리고 이걸 알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? 내가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상대방이 너 잘못이야! 이러면은 아, 내 잘못인가? 아, 내가 잘못했나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렇게 어리버리가 되고 아, 보험 이러는데 내가 알면은 아니 상대방에게 당신이 먼저 들어와서 사고가 났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내가 주행할 때 잘못이 없어요. 당신 잘못이에요. 블랙박스 볼까요?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돼. 모르고 따지는 것과 내가 또박또박 되면은 상대방도 꼼짝 못한다? 그리고 그때 또 내 옆에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가 있어봐. 내가 이렇게 하잖아? 그러면은 오, 다시 보이는 거야. 능력 있어. 야, 달라. 그리고 다른 책이 없는 이론들과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만큼 값어치가 있어지는 거지. 자, 그 다음에 뭐냐? 과목별로 문제가 나와. 그냥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라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단원별로 해주기 때문에 사진도 있고 동영상도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숙지가 빨라지는 거야. 외우는 거에는 그냥 순서대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커리큘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빨리 외워진다는 거는 학습 효과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지? 자,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첫 문제를 이렇게 배치를 해줌으로써 이 책의 편집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께 더 잘 읽히고 더 효율적이 있다는 거지. 여러분은 시간 아껴야 될 거 아니야.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추천해. 왜?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절하잖아.
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지.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하러 나온 겁니다. 자, 오늘은 이 크라운 출판사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제집에 대해 알아봤고, 다음에는 또 다른 책으로, 또 다른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이 책을 선택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될 수 있게끔 보겠습니다. 그럼 See you next review. Goodbye!